같아요. 오늘은 네. 가수 김호중 씨 준비했습니다. 김호중 씨 제대하지 않았나? 제대했습니다. 어, 잘했네. 굉장히 외로운 사람이야, 여기 호중 씨가. 그리고 얘 생각도 깊고, 어, 뭐 고생은 다 누구나 다 했겠지만 고생도 너무너무 많이 했고, 나 인간의 구설도 많고 그랬지만 그래도 제대하고 그랬으니까 괜찮은 애. 이 저기 김호중 씨 사주를 보면은 내가 두 가지 내 기술로 먹으라고 그랬거든. 응? 이 사람 사주에 그랬는데 전에 이렇게 가요계보다도 성악을 했었잖아. 근데 성악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힘은 들어. 힘은 들고 이러는데 이 저기 막여 가요계에서 이 노래도 노래지만은 성악 쪽하고 같이 두 가지를 같이 교면서 하지 않을까. 그렇게 나와. 그렇게 해야지 좋고 또 성악은 성악이고 드로트는 드로트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도 이 김호중이라는 이름 석자를 날렸잖아. 석자를 날리고 많이 힘들고 또 이렇게 미스트롯에 나와가지고서는 뭐 소속사에 말도 많고 또 이런 것도 있지만은 사실상 김호중 씨가 또 크게 뭐 잘못을 대고 이런 거는 아니야. 사람의 생각 차이가 있었던 거고. 근데 이 사람이 그 운이 그것뿐이 안 되는 걸 어떻게 하겠어. 그러나 그걸 갖다 다 이제 툭툭 털고 지나간 일은 지나간 일이고 이제 앞으로 이제 전진하는 일만 남았다. 호중 씨 힘들고 그랬던 시간은 다 추억으로 남기고 이제는 뭐 가요계 이제 노래도 트로트도 하지만 성악도 같이 겸해서 하면은 크게 성공을 하지 않을까. 지금은 뭐 아직까지는 다른 사람들도 비해서 많이 힘들어. 그래도 군대 생활을 하고 있고 이러나고 그 공백 기간이 있었잖아. 공백 기간이 있어도 본인 스스로 노력도 많이 하고 그랬으니까 뭐 본인 사제 있기는 뭐 누구도 못 말리거든. 좋아서 했든 뭐 싫어서 음악을 하게 됐든 모든 걸 잊기 위해서 했든 어쨌든 간에 시작이 중요한 거니까 이 시작은 끝이 없어요. 끝이 없고 호중 씨가 이제 한 두 번에 이제 어떤 이게 힘든 고비는 있지만 그래도 이 고비는 넘어갔다고 봐야지 돼. 고비는 넘어갔다고 보고 47살 요때 한번 또 고비는 있어요. 요때 이 고비만 넘어가면은 뭐 탄탄대로야. 그리고 본인이 마음 먹는 대로 이루어져. 걱정 안 해도 돼. 걱정 안 해도 되고 지금서부터 자부자 김호중 씨 이제서부터 내가 시작이다 생각하면 돼요. 시작이다 생각하면은 시작에서부터 그 끝이 보이는 것이니까 뭐 앞으로도 더 좋은 노래 이 목을 더 가다듬어서 성악적으로도 전진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. 응? 이미 이제 트로트로 들어섰으니까 성악은 내가 제외한다고 하겠지만 그래도 여기 호중 씨가 일어선 건 성악을 하면서 자기 이름을 날리고 일어섰잖아. 그러기 때문에 다 두 가지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야. 그러니까 이제는 힘을 내서 내 이 끼를 발휘해서 좋잖아. 목소리 너무너무 좋잖아. 이거를 그래도 여러 이제 팬클럽이나 국민들한테 본인이 나서서 전진해서 알려줄 시기가 되지 않았나. 노력도 많이 했잖아. 이제 힘든 고비 모든 걸 툭툭 털고 이제 올서부터 하다 보면 10월달 본인이 생일달이잖아요. 생일달서부터는 괜찮아. 좋아. 지금도 알게 모르게 그래도 활동은 나와서 제대하고 하는 거로 보입니다. 그러니까 큰 활동은 아니지만 이젠 크게 활동을 이제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주위의 사람들이 뭐 친구가 됐든 선배가 됐든 후배가 됐든 호중 씨를 그래도 일으켜 세워서 같이 일어서서 하려고 그런 저기 계획들을 짜고 있으니까 주변을 잘 돌봐서 엄마를 잘했으면 좋겠어. 그리고 성격이 참 좋아. 좋아. 그리고 남이 같은 데 외관상 보일지게는 적일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굉장히 정에 약하고 마음이 여린 사람이거든. 그래서 내 이 속상한 걸 누구한테 내색하지를 않아. 나 혼자서 새키는 사람이야. 그리고 있기 때문에 당신 스스로 개인적으로 자수성가라고 볼 수가 있겠죠. 누가 도와줘서 그러는 게 아니라 본인이 노력을 해서 어느 누구나 다 그렇겠지만 노력해서 자수성가를 해서 성공의 문이 열린다.
꽃길로만 가세요. 그리고 여 결혼해 갔다 여 운을 갖다 따진다고 보면은 36살이야. 36, 37이야. 그때 혼인을 해서 외롭지 않게 내 가정이라는 것도 꾸미시고 그러려면은 그래도 이제 여 지금서부터 시작이라고 했으니까 뭐 신곡도 갖다 여 새로 저기 해갖고 뭐 작곡해갖고 신곡도 나올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올해는 모든 것이 지금 잠시 잠깐 쉬었다가 가는 해지만은 10월달서부터는 내가 이 모든 것이 서서히 풀어지는 해년이다 생각하세요. 생각하고 힘든 만큼 늦었다고 하지 말고 지금서부터 시작이라는 게 성공하는 거거든. 33서부터는 걱정이 없어. 우중 씨 걱정 없어. 누가 도와줘도 도와주고 주변에서 많이 이렇게 도와주려고 하는 뭐 인재들이 끈이 많이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힘을 내셔갖고 어쨌든 간에 연예계에서 성공을 하고 이렇게 이 힘든 고비를 일어난 김호중이라는 가수라는 그 이름 석자를 날렸으면 좋겠습니다. 이름 석자 크게 날릴 수 있는 사주니까 힘내시고 좋은 노래 부탁해요. 좋은 성악도 부탁하고요. 그 길을 발휘해서 성공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